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자, 글의 목적 파악인데요. 18번 문제부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죠. 당연히 변형 문제니까. 됐습니까? 변형 문제니까 일단 변형 문제 중에서 문제 유형이 몇 가지 있어. 뭐 문제 유형 얘기하면 지금처럼 뭐 글의 목적 파악하기 뭐 간단하게 써볼까요? 유형별로. 그래서 의도 파악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들 얘기하면 빈칸 채우기가 있죠. 빈칸, 빈칸이 짧은 빈칸과 긴 빈칸으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넣으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문장의 일부분을 넣으라 할 때도 있고, 문장을 넣으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순이죠. 어순, 어순하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사실은 같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어순, 문장 삽입. 문장을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올바른 배열을 하라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어법성 파악 있죠. 문법적인 거. 이 자리에 대시 있는데 대시 있는 게 맞냐, 아니면 what이 혹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is가 있는데 혹시 are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법성 판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동사의 형태라 했습니다.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절한 어휘. 적절한 어휘.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거. 적절한 어휘를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요. 뭐, 그 외에 요즘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뭐, 그 특이한 뜻을 가진 특이한 단어의 진의 파악.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전부터. 어떤 뭐 이상한,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할 때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뭐 추측은 가능하게 생겼어. 추측은 다 가능하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이 글 속에 보니까 이게 되게 처음 보는 단어인데, 전체 글을 읽어보니까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찾으라는 이런 유형.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 문제별로 뭐 이외에도 뭐 주제 찾기 이런 거 기본적인 주제 찾기. 주제 찾기. 이거 뭐 늘 나오던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인데 이게 결국은 전부 다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체 글을 읽고 내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뭐 어법성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법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8번을 풀던 뭐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돼. 일단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는 수업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말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해야 돼. 다음 문장, 영어 문장을 전체를 얘기할 수 있으라는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거. 아, 여기 하나 빠졌는데 지칭 찾기도 있죠. 지칭 찾기. 그러니까 지칭 찾기가 어디, 지칭 찾기 능력이 어떤 문제에도 연관이 되느냐면요, 뭐 문장 삽입이나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어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글의 순서 파악. 어순은 그냥 문장 하나에서 어순이니까. 그러니까 지칭을 잘 찾아야지 글의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같은 것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쭉 가다가 뭐 he 이런 게 있어. he 있는데 he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앞에 이 사람 이름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he라고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거지, he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이름 나오진 않겠죠. 됐습니까? 지칭 찾기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글의 순서 이런 것들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별로 뭐 좀 테크닉을 하나씩 얘기하면, 의도 파악은 주제 찾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 파악 문제는 거의 다 편지 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 왜 썼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해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빈칸 비슷한 내용이고 뭐 글의 순서. 자,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접속 부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접속 부사. However, for example, moreover, therefore 이런 것들. 뭐 그, therefore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나 또는 글의 순서는 접속 부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 부사 중에서 however 나오는 거 있어. However. However가 나오는 건 또 뭐랑 연결되냐면 주제 찾기랑도 연결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제는 보통 however 뒤에 나오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왜 however 뒤에 주제가 나오냐 하면 앞에 막 어렵게 막 해석했어. 주제 찾기 문제인데 앞에 막 열심히 해석해도 아 이거 무슨 뜻인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however 딱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however 뒤만 해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however가 나오는 글은 보통 어떤 식의 글이냐면요, 야 니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이런 식입니다. 글의 시작이. 야 봐봐, 뭐 니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니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해놓고 however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거든, 이런 거거든.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제 찾기에서 however 나오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법성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동사의 형태인데, 그 외에도 뭐 ing형이 와야 될 자리냐, ed형이 와야 될 자리냐, ly가 붙은 게 와야 되냐, 안 붙은 게 와야 되냐, 뭐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that 올 자리냐, what 올 자리냐,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뭐 관계사라든지 접속사 이런 파트, 동사의 형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어휘는 뭐 전체 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말이 되는 거지 찾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뭐 의도인데요. 자, 얘가 이제 의도 파악인데, 글의 목적 파악인데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고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을 테니까 늘 얘기했듯이 전체 글을 순서를 우리말로 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하는 게 당연해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대비할 때. 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했고요.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뭐 여기서 드디어 잘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dear로 시작되고 끝에 sincerely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니까 이 글의 종류는 편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받는 사람. 여기에 대문자, 여기 대문자니까 이건 고유명사니까 이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구미, 대구, 뉴욕처럼 해석합니다. 이스트우드 뭐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뭐 이스트우드 도서관에 회원이 있는 모양이죠. 회원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s to 나왔으니까 덕분에죠. 그러니까 literature 그룹은 문학 동아리, 뭐 이런 느낌이면 문학 동아리. 그래서 문학 동아리 친구들 덕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문학 동아리 친구들 덕분에. 자, 뭐 이런 시제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We have raised. 우리가 raise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인데 뒤에 이런 money 같은 단어가 오면 모금하다라는 뜻입니다. raise money, 모금하다. raise의 다양한 뜻, 들어올리다, 기르다. 그 다음에 뒤에 money 같은 게 오면 모금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raise의 다양한 뜻과 raise 뒤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금했다, 충분한 돈을 뭐하기 위한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보니까 이제 여기에 Eastwood Library가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고 성공적이 됐다는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동격이 사용됐죠. 여기 쉼표 동격 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동격.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자,
여기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독해야 하는 친구들은 여쯤에서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마치 뭐 같은 역할이냐? however 같은 거죠. however. 됐습니까? however. 여기 만약에 리모델링 뒤에 마침표 있으면 however he needs assistanc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 소리냐? 여기에 동격이니까 our local builder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어떤 건축업자입니다. 에서 뭐 동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우리 동네 건축가인 존 베이커 씨가 안만 길어봤자 희니까 has volunteered 뭐 했다 자원했다 이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자원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었죠. 무엇을 자원했다?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뭐 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걸 돕는데 자원했답니다. 아 내가 도와드릴게요. But 그런데 he는 존 베이커 대신 왔죠. 로컬 빌더인.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어시스턴스가 뭡니까? 헬프죠. 헬프.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고 뭐 이렇게 됐네요.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 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뭐 어휘? grab 잡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ate 뭐 이거 뭡니까? 뭐 기부하다. donate D-O-N-A-T 기부하다. 그 다음 construction 건설이죠. 건설. 여기서 리모델링 하고 같은 뜻으로 왔습니다. 건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거 by doing 사용됐죠. by doing이고요 병렬구조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여기에 by가 생겼댔으니까.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중요합니다. 여기 donatin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함으로써 그리고 그러니까 grabbing 함으로써 그리고 donating 함으로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으로써죠. 잡음으로써 뭘 잡음으로써? 망치나 아니면 페인트 붓을 잡음으로써.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함으로써? 기부함으로써 무엇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건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거나 뭐 함으로써 망치 또는 페인트 붓을 잡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리모델링 과정의 컨스트럭션 건설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쯤 되면 다 고르고 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한해서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하는데 마치 모의고사를 다시 치는 것처럼 아! 답 체크하고 다음 갑니다. 아니라니까? 딴 문제로 바꿔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뭘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고 우리말로 전체 내용 파악.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선생님이 어디다 이렇게 형광펜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명령문이죠.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그래서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뭐뭐 하세요. 그리고 뭐뭐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뭐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이죠. 동사원형. 그래서 미스터 베이커와 함께 해라 이 말이죠. 어디에 그의 자원봉사팀에 이 말이죠. 여기 아까 전에 뭐 베이커 씨가 자원했다 했잖아. 자원봉사팀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팀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되라고 한 거죠. 되라고. 뭐가 되어라? 일부가 되란 말이죠. 뭐의 일부? make 여기에 사용 요 뒷부분의 구조는 make a b입니다. a를 b로 만들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여기에 a a better place b. 그래서 뭐 Eastwood Library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일부분이 되란 얘기는 공헌하란 말이죠.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라 그러면 donate의 의미입니다. 일부분이 되어라, 공헌해라, 기여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인터넷으로도 뭐 신청자 받는다면 틀렸습니다. 뭐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 call 뭐 전화번호 541-567-1234 뭐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친해 뭐 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샌더고요. 이게 리시버죠. 받는 사람, 보낸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는 거. 됐습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될 거고요. 이걸 푸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봐야 될 것들. 일단 기본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만들어둔 클래스 카드에 그걸 이용하거나 또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뭐 형광펜 칠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raise는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분 중요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도 to 부정사 나오고요. 네, by,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뭐 굳이 문법 문제를 낸다면은 여기에서 요 문장에서 문법적인 것은 by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by가 생략됐으니까 요 녀석의 형태 by grabbing a hammer 또 by donating your time 얘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중학교 문제 뭐 요정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successfully는 늘 얘기하는 형용사 골자리냐 부사 골자리냐인데 성공적으로 모금했다죠. 동사를 꾸밀려면 형용사 형태인 successfully 아닌 successfully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mone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어떤 돈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돈 등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투부정사 여기에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여기에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었습니다. Had volunteered 명사적 용법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원봉사했다. 아 여기까지 끝까지는 아니군요. 여기까지는 but 앞까지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몰랐다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Help A with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Help A with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요대로 안 내고 살짝 변형시킨다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요. 여기에 but 나왔죠? 그쵸? 그럼 번 나오면 또 병렬구조란 얘기를 할 거고 병렬구조가 나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그럼 뭘 생략해버리고 여기 he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volunteer 한 사람하고 여기에 he하고 똑같이 존 베이커 our local builder죠. 그럼 얘가 생략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 바로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에 need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he랑 어울리는 3인칭 but need 이렇게 되어있으면 틀렸습니다. but he needs죠. 동사의 형태 주의입니다. 동사의 형태 주의. 그 다음에 여기 by doing이 뭐뭐 함으로써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 여기 또 동열 병렬 구조에서 by 생략됐으니까 전치사 뒤에 똑같이 동명사 형태들이 얘도 마찬가지 형태 주의 됐습니까? 뭐 이것도 뭐 동사의 형태 뭐 이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 make라든지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번호 문제는 크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Shelly. 자 이번에 심경 파악이죠. 제가 뭐 아까 전에 어떤 유형이 나온다고 얘기한 거에서 이거 심경 파악은 얘기하는데 심경 파악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심경 파악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자 요즘 문제의 추세가 어떠냐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1이니까 아이고야 어디 갔어. 아, 그렇죠. 요새 문제 유행의 문제 추세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 선택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요즘 이 선택지를 좀 어렵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특히 여러분들 언제 뭐 내가 뭐 어떤 기분을 표현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 나올 때마다 쫙 정리해서 꼭 암기해 놔야 돼요. 자, 18번, 19번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놓치고 가면 맞출 문제가 없어. 나머지 다 찍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 그 도표 문제도 있죠. 도표 문제. 아까 얘가 유형 중에 얘기했는데, 도표 문제.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보고, 내용 파악해서, 여기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닌 거, 이런 거 파악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그 문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신경파악도 마찬가지. 근데 신경파악 문제가 높은 난이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면 어려워집니다. 자, 어휘입니다. 또 어휘. 어휘력을 늘려셔야 되겠어요. 이런 유형은. 자, 그래서 쭉 파악해 보면요. 뭐, on the way home, Shirley noticed a truck parked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뭐, 잘라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주어동사 찾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고 싶은 걸 딱 한 개만 고르라면 얘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뭐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더 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구르네요. 문장의 뜻은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죠. 집에 오는 길에 언제 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셜리가 눈치챘다. 됐습니까? 알아차렸다. 트럭인데 했단 말이야. 트럭은 트럭인데, 자, 트럭이 주차를 합니까? 주차됩니까? 주차되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형태 쓸 수밖에 없다? PP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입니다. 파크도 안 되고, 투 파크도 안 되고, 파킹도 안 되고, 주차된 트럭이죠. 얘가 얘를 하는다, 얘가 얘를 당한다. 수도 우리가 전에 뭐 이게 notice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얘도 마치 see나 watch나 hear처럼 무슨 동사다? 지각 동사야. 지각 동사는 학교에 지각하는 거 아무 관계 없고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feel, see, watch, hear, listen to, taste, smell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지각동사에서 늘 얘기하는 게, 지각동사가 보다를 가지고 설명하면, 보다라는 말을 가지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를 봐. 근데 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 그럼 여기다 동사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나는 그녀가 달리는 걸 본다 이런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뭐 오형식이니 이런 얘기 했고,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지각동사니까 원래는 뭐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보다면 to run 와야 될 것 같을 때 to run 오면 안 되고 run이나 또는 running의 형태가 와야 된다 이런 문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만 알고 있는 애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각동사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수학 공식처럼 외운 애들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동사 원형도 아니고 ing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파크를 쓰거나 파킹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얘는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오는 건 조건이 있어. 얘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일 때 그걸 능동의 관계라 하는데 그때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지만 이거는 트럭이 주차된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셜리가 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붙었습니다. 어디에? 집 앞에.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길 건너편에. 자기 집이 아니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자기 집 앞, 뭐 그냥 뭐 더 하우스니까 뭐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알아차렸던데 여기에 집은 집인데 어떤 집? 길 건너편에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across the street에 있는 하우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알아차렸다. 차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차가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차다, 트럭이다, 못 본, 처음 본 트럭, 처음 본 트럭이라는 게 뒤에 문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New neighbors. 새 이웃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irley was dying to know. 오, 그렇죠. 특이한 표현 나왔네요. 됐습니까? You know about them. 됐습니까? them은 뭐 지칭 찾기라면 요거 대신 왔을 거고요. 뭐 이런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에 다행히 원래 모습이 뭐였냐면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하답니까? 죽다죠, 죽다. 그렇죠? 그러면 셜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영어스럽게 해서는 뭐하고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알고 싶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막 잘못 해석한 애들이 셸리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얘 뭐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죠.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I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다이가 죽다는 맞아. 근데 이건 죽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혹시 학교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 수업 하십니까? 아니면 EBS 보러 가십니까? 아직 몰라요?
풀이 한 거 보랍니까? EBS에? EBS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 풀이 해주신답니까? 아, 알아서 하랍니까? 예. 아, 그럼 좀 애매한데.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니까. 만약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이 부분 물어보면, Sally couldn't wait to도 돼. Can't wait to do 해도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답니다. 근데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couldn't wait to know about them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으로 어딘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look forward to 라는 거 가르쳐준 적 있어요.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에서 선생님이 뭐 그냥 야 이거하고 같은 말 look forward to 다 라고만 얘기 안하고 얘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도 얘기했었어. 자, 이 표현이 Shell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해도 되고 Shelly was looking forward to knowing about them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look forward to 의 to 는 얘는 to 부정사의 to 니까 to 뒤에 동사원형 써도 되지만 look forward to 의 to 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Shelly was looking forward to knowing about them 해줘야 됩니다. 요도를 했으면 동사의 형태가 이게 맞는데 이거를 같은 의미인 was looking forward to로 하면 이건 knowing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쯤 돼도 이제 얘가 지금 어떻다는 거 뭐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이럴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막 뭐 느낌표 이런 거 있는데 느낌표 있는데 침착하겠습니까? 그쵸?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orry 뭐 미안합니까? 유감스럽습니까? 됐습니까? jealous 쓰면 jealous 질투하는입니다. 질투하는 jealous. 그 다음에 annoyed 짜증난입니다. 짜증난 annoyed 짜증 질투하고 짜증난 참 여러분들 그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그 시간이 부족하죠. 턱없이 맞죠? 뭐 한 35번 40번까지 풀었습니까? 몇 번에서 스탑돼 버렸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좀 둔하거든요. 선생님 좀 둔하고 이래서 요령이 별로 없는 편인데 진짜 나보다 더 요령이 없는 애들은 이걸 끝까지 다 읽고 시험 모의고사 치고 있는데 끝까지 다 읽고 고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꾸 어떤 걸 해봐야 돼 이런 것들 좀 좋으네. 응? 볼 필요 없는 것들 꺼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야 좀 헷갈려. 헷갈릴 때 애들은 고려 대상 안 하고 아 이걸까 이걸까 시간을 줄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뭐 답은 이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고 있어요. 야. 일단 내용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용을 쭉 우리말로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다. 자, 쌍따옴표 나옵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Pa at dinner. 이거 father죠, father. 됐습니까? 이게 뭐지? 이런데 father, 아빠야 아빠. 애칭처럼 부르죠. Pa, Papa. 그래서 뭐 알고 계십니까?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ame? 새 이웃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라고 셸리가 아빠한테 언제 물어봤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기를 Yes, 안 되죠. And there's one thing. 주의해야 될 대시겠죠. There'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빠가 말하길 그래 알고 있어 I know about them 했고요. And there's one thing 뭐가 있다 한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 너를 관심 갖게 만들만한 한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관심 갖게 만들만한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흥미를 느끼게 할 말을 할 수도 있는 한 가지가 있어. 자, 이런 얘기 듣는데 당연히 답은 나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면 여기서 고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면 curious 어떤 호기심 있는 excited 신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lm은 침착한이고요 relaxed는 편안한이죠. 뭐 비슷한 뜻입니다. calm, relax. 그 다음에 upset은 very angry의 뜻이고요 very angry. 그 다음에 disappointed 실망한
그 다음에 Shel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그러니까 이게 실제 빌리언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밀리언이 뭐죠? 밀리언.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쵸? 그러면 빌리언이면 100만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뭐 빌리언의 단어 뜻이 궁금하다면 뭐 100만부터 쓰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에다 동그라미 3개 더 하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빌리언은 뭐 3개마다 하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을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빌리언의 뜻은 10억인데요. 근데 여기 실제 10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으로 쓰였죠. 가지게 된 거죠. Billion more questions. 엄청나게 많은, 더 많은 질문,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다. 계속해서 궁금하대, 궁금하대. Curious 한 거죠. Papa said joyfully. 아빠가 즐겁게, 기쁘게 말했다.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됐습니까? 그래서 너랑 나이가 똑같은 여자아이가 있다죠. 동갑내기 여자애 있더라. 셜리도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동갑내기 동성애 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됐습니까? 여기 she는 뭐 그 뭐야 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여자애죠. 지칭 찾기. 그러니까 그래서 뭐 플레이메이트는 같이 노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걔도 너의 플레이메이트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같이 놀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자,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해석하면 일단 nearly의 뜻은 almost하고 같습니다. 거의 란 뜻이야. 거의 nearly 단어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near 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near는 가까운 가까이에 란 뜻인데 nearly는 가깝게가 아닙니다. 거의 란 뜻이야. 그럼 이 부분 해석하면 셜리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포크를 바닥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뜨린 건 아니고 그럴 뻔했어. 이것도 심경이죠. 심경. 놀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서워서 떨어뜨릴 뻔한 건 아니고 신나서 그랬겠죠. excited 해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had she played for a friend? 아, prayed네요. prayed for a friend. 자, pray for. pray for. pray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pray만 외우지 마시고요. pray for 외워두시고요. pray의 뜻은 기도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막 여러 번 그녀가 여기에 she는 Shirley입니다. 여자가 두 명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지칭 찾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Shirley. 근데 여기 she는 옆집이 이사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she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누가 셜리가 누가 셜리가 아니고 옆집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중에 지칭찾기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셜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셜리가 뭐를 해왔던가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prayed for 해왔었던가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inally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finally는 거의 글의 끝에 나오겠죠. 이게 뭐 만약에 글의 순서 파악이라면 뭐 finally 있는 거 뒤쪽으로 보내주 되도록 뒤로 가겠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됐습니까? 거의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글의 순서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기도 여기에 그녀는 셜리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셜리의 기도가 뭘 받았다? 대답을 받았다. 응답 받았다.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기도가 응답받았던 얘기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생겼단 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녀와 여기에 she는 Shirley, the new girl은 이웃에 이사오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칭 찾기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Shirley는 S라고 써두면 되겠죠. Shirley, she는. 됐습니까? 그러면 아닌 녀석은 뭐 네이버니까 뭐 N이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이웃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지칭을 구분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셜리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셜리와 그리고 새 이 여자애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겠다. 함께 놀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기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은 얘 동사의 형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트럭이 파크를 하는 게 아니죠. 자율주행 트럭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도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파크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트럭이 자율주행이야. 그럼 이 트럭이 주차를 하겠어. 주차를 당하겠어. 그때 지가 주차를 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니까 얘가 파크를 했다, 파크를 당했다, 파크를 당했으니까 이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은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를 푼다면 심경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be dying to do,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표현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re's one thing. 자, 이 that이죠? 이 that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 일단 내가 이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부터 얘기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which다라는 얘기 하겠죠.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that은 지금 무슨 that이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아니고요. 뭐 물론 손가락질이나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도 아니고 뭐 소대구문의 that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이렇게 생긴 게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뭐야? 얘는 무슨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불가능, 위치로 교체 가능.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what 이런 거 하니까 이것도 what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선행사가 원띵이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여러분들 변형 문제를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what이 될수 있어, 없어? 선행사 잡아먹었네. 그러면, 이 문장은 yes, and there's one maybe interesting you. 됩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절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thing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interesting. 여러분들은 interested라는 걸 많이 봤어. interested.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뭐는 거. 그럼 여기에 시험 문제 interested가 올 거냐, interesting이 올 거냐 해서 왜 interesting인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고요.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선행사 one thing이, 한 가지 사실이 너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입니까? 얘가 흥미를 느끼는 겁니까? 얘가 너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법은 뭐 ing형이 올 거냐, ed형이 올 거냐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원띵이 흥미를 느끼는, 얘가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 너에게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이란 형태, ing 형태, 단어에 알맞은 형태에서 ing형이 와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난이도를 높인다 그러면 이대로 안 되고 and yes and you may be interested in one thing 이런 바꿔놓을 수도 있어. ed를 쓰고 싶으면 누가 주어로 바꾸면 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you를 주어로 바꾸면 yes and you may be interested in one thing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너는 한 가지 사실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너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형태인 ing형이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엄청 많아졌다. 그 다음에 뭐 joyfully가 기쁘게가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 형태 와야 된다. joyful 오면 안 된다. 어찌 말했다? 뭐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말했다. 기쁘게가 좋겠네요, 여기서는. 뭐 이거 뭐 바꿔 쓸수 있는 거뭐 merrily라든지 뭐 happily 뭐 이런 비슷한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neighbors have a girl just your age. 너랑 나이 똑같고요. 그럼 지칭 찾기, 뭐 maybe는 같은 말, probably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probably, perhaps, she wants to be your friend, class playmate. 그럼 nearly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일단
시제에 주목할 건데요. 무슨 시제다? 패드 플러스 PP니까 과거 완료죠. 전체 글의 시제가 다 과거죠.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의 해석이 얼마나 여러 번 셸리가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던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이전까지, 이웃이 이전, 이사오기 전까지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제 표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를 선택했다? 대과거 시제 형태를 취했습니다. head plus pp. 그리고 얘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어순은 뭔가 어순이 바뀌죠. 정상적인 어순은 she had played for인데, had she played for라는, 여러분 이번에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도 뭐 나오니까, 됐습니까? 이 어순 같은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ray for가 뭐뭐를 뭐 기도하다라는 뜻으로서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finally 같은 말은 뭐 in the end, at last, finally. 마침내 셜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 기도가 대답을 한 겁니까? 신에 의해서 대답을 받은 겁니까? 대답을 받은 거죠. 그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얘가 기도가 answer를 했다, answer를 당했다, answer를 당했다. 트럭이 주차를 했다, 주차를 당했다. 그러니까 ED형 와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응답 받았다. Shelly and the 뭐쭉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 뭐 주제 찾기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시간 없어. 이것만 볼까? 문제 푸는 시간 없어. But before you hit the send key, make sure that you read the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쭉 보면서 주장하는 바를 찾으라고 했는데, 뭐랑 비슷한 뜻을 가진 말,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however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을 얼른 찾아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응아, but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뭐 send key, 이거 send key겠죠, 스마트폰에서. Make sure that you read the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그러니까 make sure니까 꼭 해라라고 당부할 때 쓰는 거죠. 꼭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서를 어찌 뭐해꼭뭐 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네요. 됐습니까? 이거 말고 알 것들 있다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근데 이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꾸 뭘 보여주고 있냐? 어떤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어떨 때 써야 된다? 시간이 없을 때 써야 되는데요. 20번 때 문제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은 무조건 찾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면, 이런 얘기를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까 했던 1, 2, 3, 4, 5, 6 했던 거 있죠? 이게 무슨 유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 유형과 좀 힘든 유형을 구분하세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구분하고, 내가 이게 왜 하느냐?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목표가 90점, 100점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유형부터 먼저 손을 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자신 있는 유형. 보통 어디부터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시작하냐면요. 뭐, 다 다르지만 뭐 30번 때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유형의 문제는 보통 애들 보면 문제 풀면 쭉 앞에 거쭉 풀다가 이제 30번 때 가까워지면 어디로 휙 넘겨버리냐면요. 제일 뒤로 넘겨요, 애들이. 자,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의 특성. 이거 엄청 가네. 선생님 너무 여유를 좀 필기할 공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자, 마지막 유형에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문제 자체는 크게 안 어렵습니다. 근데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쭉 30번대 가까워지면 이렇게 뒤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형글로 아 이거 주제찾기네 어 이거 지시찾기네 이거 어법성 판단이네 이거 글의 순서네 문장삽입이네 빈칸이네 아 나 빈칸 좀 어려워 아 나 어법성 판단 좀 힘들던데 그럼 이게 좀 나중에 풀자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이래갖고 언제 다 풀겠노 그치 자 그래서 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a publishing house and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특징이 있어요 첫 문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 때 배웠던 뭐냐?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도치죠 요렇게 되기 때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문장 영어 문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where, when, where, how, why가 앞으로 오면 도치라고 한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도치문이 보입니다 자, 도치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만나게 되면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얼른 뭐를 찾으면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when, where, how, why인지를 찾고 얼른 주어 동사를 찾아주시면 문장은 문장의 핵심 내용은 주어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모든 문장을 해석할 때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어동사를 얼른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하면 뭐 퍼블리싱 하우스는 뭐 인쇄하는 곳입니다. 인쇄하는 인쇄소.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뉴스페이퍼 했으니까 뉴스페이퍼 뭐 신문사겠죠. 인쇄소와 그리고 신문사 같은 곳에서 또는 뭐 신문에서일 수도 있고요. 너는 저 The following은 다음의 것이죠. 다음의 것을 배우게 된다. 자, 첫 문장은 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신문사나 뉴스페이퍼를 얘기하고 거기서 다음의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 이런 걸 왜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됐습니까? 쭉 읽다 보면 모의고사 챙겨왔어? 다행이다. 저기 있으니까. 앞부분에 조금 나은 건 그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해주세요. 니들도 마찬가지 모의고사 변형 문제 나오지?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 선생님들이 수업 해주세요? 아니면 EBS 보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하랍니까? 다들 그러세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어 말고도 준비할 과목은 많죠? 그쵸? 근데 뭐 혹시 필요하면 EBS에 들어가면 이게 다 거기 EBS 선생님들도 다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이거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별로 돼 있어. 문제 몇 번 문제 풀이 몇 번 문제 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는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골라서 그런 것도 EBS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20번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인쇄소와 뉴스페이퍼에서 네가 다음의 것을 배울 수 있다 해놓고 점 땡땡 해놨죠. 그러면 선생님이 첫 문장이 왜 늘 중요하다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언제든지 모르는 단어를 만나고 모르는 문법을 만나게 될 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의 위력이 뭐냐? 내가 뒤에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들을 추출 그 정확한 단어는 모르더라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표시해 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It's not a mistake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실수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end up은 여러분들 뭐 end up은 그 여러분들 알아야 될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end up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end up doing 입니다 end up doing 동사를 넣고 싶을 땐 그리고 무슨 얘기할 때 쓰느냐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end up 입니다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it 도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했는데요 자 얘는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 얘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이 if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만약이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얘가 진주어가 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얘는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조건절이나
가정법이죠. 인지 아닌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수가 아니다. 그것이 결국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프린트가 돼, 인쇄가 되든지 안 되든지는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여기에 이제 it은 대명사인데 특이한 게 이 대명사가 아직 등장 안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t은 뭔가 이제 내가 뭐 인쇄소나 뉴스페이퍼에서 인쇄가 될 만한 거는 뭔가 중요한 정보 있죠? 중요한 정보나 읽을거리가 아 이건 신문에 낼 만해. 어 이거는 뭐 인쇄해서 책으로 낼 만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실수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것이 결국 인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뭔 얘기냐? 이 it은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취재 거리를 해갖고 이거 신문에 냅시다 했는데 아 이거는 신문에 못 내겠는데 라고 한 게 뭐가 아니란 얘기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가치가 없으니까 프린트 되지 않은 거야.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it's the same for email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나왔어. 이런 게 나오고 됐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뭐랑 뭐랑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결국 인쇄된 거냐, 인쇄가 될 수 있냐 안 되느냐는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뭐 이거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인쇄가 안 된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것은 앞에 문장 대신 왔습니다. 앞에 그러한 것은 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메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선생님이 뒤에 보니까 좀 잘못 설명한 거 있습니다. 이거 whether 아니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만약이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결국 뭐하지 않게 된다면 출판되지 않게 된다면이네요. 만약 그것이 인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아닌 거다? 실수는 아닌 거다. 됐습니까?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 됐습니까? 자 이게 만약이라면 또 다른 문법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if not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unless it ends up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배운 적 있습니다. unless it ends up in print. unless it ends up in print. 그러니까 자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비유적인 걸 했어. 뭔가가 출판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쇄물로 결국 나오지 않은 게 실수가 아니라 했고 이메일하고 그거 마찬가지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순주의 나왔네요. 됐습니까?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됐습니까? 오케이. Nothing good이 아니고 nothing bad를 썼네요. 됐습니까?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은 자 nothing은 부정주어죠. 됐습니까? 여기에 not은 없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길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없답니다. 안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없어. Nothing bad can happen. 됐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아. If you haven't hit, 네가 만약에 치지 않는다면이죠. 뭐를 치지 않는다면? Send 키를 치지 않는다면. 네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메일을 실수로 안 보내,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이메일에 비유하니까 그런데 카톡도 마찬가지. 카톡에 내가 막 친구한테 뭐라고 보냈다가 아씨 후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보냈지 이런 거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여러분들이 보내기 버튼을 안 눌렀으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여러분들 그거네요. 그렇죠.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r facts, rude comments, obvious lies, but it doesn't ma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 뭐 모르고 misspelling은 스펠링 잘못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러 실수고요. rude 무례한입니다. 무례한. 코멘트는 뭐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댓글. 무례한 말, 무례한 댓글. obvious, 명확한. obvious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로 바꾸면 clear입니다. clear, 명백한, 명확한. obvious, clear.
그래서 what you've written.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것이 어떨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뭐 스펠링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팩트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사실이 써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례한 어떤 말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have한테 지금 여기 생략은 have 뒤에 쭉 온 거야. have misspelling, have errors, have rude comments, have obvious lies 이렇게 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it doesn't matter.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 요거 얼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 적 있는데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냐면 but it isn't important 였죠. 됐습니까? 중요하지 않아. matter가 중요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던데 doesn't matter니까 중요하지 않다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자, 이게 만약에 다른 유형의 문제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란 거. 그러나 안, 이런 말 딱 나왔죠, 이런 말. 됐습니까? 뭐 네가 막 아, 스펠링 잘못 썼나? 어? 뭐 내가 잘못 사실을 했나?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If you haven't sent it,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됐습니까? 만약 네가 아직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넌 여전히 어떤 뭐를 가지게 된다?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다. 됐습니까? 뭐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it은 뭐 더 메일이겠죠. 여기서는 요거하고 통하고요. 됐습니까? 메일입니다. 그 다음 메일을 수정할 시간이 있다.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그 다음에 여기 any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사용되는 any니까 어떤 라도 라고 해석하는 an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correct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예요. 올바름도 되고 수정하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든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뭐 fix랑 같은 뜻으로 동의어로 지금 이 글에서 쓰이고 있죠. You can fix any mistake.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그리고 그 누구 또 부정주어 나왔으니까 절대 모를 거다 라고 해석하겠죠. 그 누구도 모를 거다. 무엇을 그 차이점을 뭐 이거 단어의 형태 품사 명사 울자리니까 이 자리에 different나 differently 오면 안 된다는 거 차이를 절대 모를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자 이런 것들 예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of course. 자 이런 글 있죠. 이런 거 딱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막 이거 뒤에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은 뭔 얘기냐. 일단 예부터 해석을 했으니까 물론 뭐보다는 실행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말이 더 쉽지. 간단하게 해석하면 물론 말이 더 쉽고. 됐습니까? 이게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물론 행동보다는 말이 더 쉬워. 됐습니까?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좀 중요하네요. 자,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지칭이 나오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해석이 물론 이것은 뭐보다는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말이 더 쉽잖아 더 쉬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네가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어떤 실수도 고칠 수 있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챌 거야 인데 이런 것은 뭐다?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말이 더 쉽지라는 얘기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어. 됐습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뭐 이렇게 잘 생각하고 글을 썼으면 뭐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그런 카톡 메시지를 안 보낼 텐데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모르는 단어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실천보다 말이 더 쉬운 법이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명령문 나오고 있습니다.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보내기는, 자, attractive는 매력적인입니다. 매력적인, 끌리는. 됐습니까? 그래서 보내기는 너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다. 뭔 얘기하는 거냐? 다다다다다닥 하고 나서 탁! 카톡 다다다다다닥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탁! 잘한단 말입니다. 보내기 버튼 눌러버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기가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란 얘기는 빨리 쓰고 빨리 보내버리고 싶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ut 나왔죠. but 그러나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네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make sure that you need your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의 쓴 글이겠죠. 여기 document가 갑자기 document가 뭐지? 이메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뜻은 문서란 뜻인데요. 됐습니까? 여기서 문서는 이메일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세히 너의 쓴 글, 도큐먼트 문서를 make sure that 절입니다. make sure that은 신신 당부할 때 쓰는 거다. 꼭 해라. 꼭 읽어봐라. make sure that you read니까 너 꼭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주장하는 바는 이거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주 고1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알아둬야 돼요. 뭐 검토하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revise 같은 게 있습니다. revise 검토하다. 됐습니까? 뭐 리뷰도 물론 가능하겠고요. 자, 요런 것들이고요. 일단 뭐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 여기저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덜 중요한 것들 좀 걷어내고요. 자, 요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치된 문장입니다. where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자, 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하고 여기에 그가 온다는 다르다 했어요. here comes James 였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안 만기려봤자 he를 했을 때는 here he comes 해야 된다. 이게 부사의 도치에서 일반적인 명, 부사가 도치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도치라는 게 순서를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데 지금 뭐하고 있다? 동사 주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인칭 대명사를 썼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지금 인칭 대명사니까 도치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됐습니까? 도치란 문법이 앞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히 올 거 없고요.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 뭐 어떤 글 같은 겁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만약 그 글이 결국 프린트 되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돌이켜보면 이 부분이 좀 이 글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공감을 얻기 힘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이 글이 왜 갑자기 뭐 인쇄소나 신문사 얘기하고 나서 뭐 그것이 실수가 아니다. 만약에 어떤 글이 결국 인쇄되지 않는다면 그 실수가 아니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요. 뭐 해봤더니 read the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해봤더니 뭐 어떻더라?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뭐를 담고 있더라? 뭘 담고 있더라?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런 게 들어 있었거나 또는 사실에 오류가 있었거나 좀 무례한 표현이 있다든가 명백한 거짓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하지 않았다? 어떤 결과를 맺지 못했다? 인쇄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걸러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서 프린트가 뒤에 나오는 샌드에 비유되는 거 비유라고 했잖아요. 인쇄
가 여기서는 뒤에는 샌드 버튼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프린트 안 됐다는 얘기는 샌드 버튼을 안 눌러도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오류들이 들어서 아 이거 안 되겠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됐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뭡니까? 요 관계대명사 와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hat 오면 안 된다. 바꿔 쓸 수 있는 것보다 the thing that you've writt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의문사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썼던 것이잖아요. 안만 길어봤자 it 되는 게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밖에 안 되는데 관계대명사 완만 명사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뭐 형용사 대용법의 투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단어의 형태 different 같은 건 안 됩니다. 여기 no가 동사인데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와줘야 되겠죠. 명사 형태 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만 푸는 거라면 내가 시간 없다 라 그러면 여기를 얼른 보라 했습니다. 이 뒷부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유형별로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쵸?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 라고 했던 거. 이게 21번 문제입니다. 앞번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자, 미출진. 여기에 뭐 미출이 저 선생님이 긁어오다 보니까 미출이 사라졌는데요. 뭐 이 문제가 목표가 아니니까 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미출진.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역적절한 거죠. 자, 이거를 단어 고지 곧대로 해석하면 해석하다입니다. 해석하다. 무엇을? 그것을. 뭐로부터 과거 시제에서 뭐로 미래 시제로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하다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는데 원래 무슨 시제였는데 과거 시제였는데 그걸 미래 시제로 번역한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진짜 무슨 뭐 문장을 고친다고 생각 이게 지금 또 뭐다? 이게 뭐 비유적으로 사용된 건 뭔가 이 글에서 비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숨어 있는 뜻이 뭔지 찾아내라 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근데 어느 정도 뭐 글을 많이 읽고 눈치가 있는 애들은 이게 자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번역한다는 게 비유적으로 쓰이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다음에는 안 하게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번역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한다면 선생님 머릿속에 그동안 읽었던 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시제를 미래로 번역한다는 거에서 비유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는 안 그래야지 라든지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지 않을까? 됐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 표시해 놓고요. 됐습니까? 예, 이 것 같아. 자, 그럼 보겠습니다. Get past the I wish I had done that. 자, 이거 되게 반가운 문법이죠? 됐습니까? Reaction. 자, get past. 자, 이거 어려울 수도 되게 뭐 이거 get도 모르는 단어도 아니고 past가 이제 명사로서 아까 과거란 뜻이로 배웠잖아.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뭔 뜻이냐. past가 스쳐 지나가는 이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냐. 밑에 나오네 이거. get past하고 같은 말 나오네. 이거 get over죠. get over. 극복하다. 됐습니까? 극복해라. 됐습니까? 이겨내라. 쓱 흘려보내라. 이런 뜻이죠. get past. 됐습니까? 흘려보내. 됐습니까? 연연하지 마. 붙들고 있지만 get past. 쓱 흘려보내. 됐습니까? 자, 뭘 흘려보내라고 했냐면 더 I wish I hadn't done that.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후회할 때 쓴다. 이거 해석하면 내가 과거에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실제는 과거에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리액션은 반응이라 뜻이다, 반응.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만 했었는데라고 지금 바라는 거, 과거에 그런 짓 해놓고 는 건 뭐 해라? 이런 반응은 뭐 해라? Get past 해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부분.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전형적인 선생님들이 쓰는 것 같네요. 뭐 여기에는 일단 문법적인 것부터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linked to. 자, 여러분 뭐 교과서 선생님이 분석하다 보니까 링크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어휘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is connected to 라든지 is combined to 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있기는 이렇게 표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 문장이 안 끝났네요.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아, 계속되네.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딱 문장 길다.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Except 또 하나 딱 끝났어. 오케이. 자, 요런 거 딱 나오죠? 그래서 그럼 바로 여러분들 눈에서 형광펜이 발사돼야 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Except that, that은 뭐 늘 형광펜 단골이죠. Except that it's happened now. 됐습니까? 자, 여기서 시작된 문장이 여기서 끝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뭐 되어 있다면? 연관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얘기하는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이 가리키는 건 바로 여기서 I wish I hadn't done that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실망감이 is linked to an exam. 뭐랑 연결되어 있다면? 시험과 연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네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다음에 통과하지 못했, 왜 통과 못했는지 여기 붙여놨어. 왜?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됐습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통과하지 못한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여쭘 봤으면 이제 다시 슬쩍 한번 예를 들어보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다? 이게 명령문인 거야. 됐습니까? 문장이 엄청 긴데요. 엄청 긴데 이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건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뭘 받아들여라? 그런 디서포인트먼트를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만약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감이 시험과 네가 준비를 안 해. 네가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면 그러지 말고 get past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월 병렬구조 나왔죠. 됐습니까? 병렬구조 나오면 늘 뭐가 생략됐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or는 뭐랑 연결되냐? 이 앞에 뭐가 없어졌냐면요, if the disappointed you are feeling is linked to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는 job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병렬구조 생략이. Or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죠. 일은 일인데 네가 뭐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러니까 직장을 못 얻었다는 얘기하는데 직장을 못 얻은 이유가 뒤에 또 붙여놨어.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멍청한 말을 했기 때문에.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어디서? At the interview. 면접이라 하면 되겠죠. 인터뷰가 인터뷰라는 뜻이 면접. 면접장에서
네가 멍청한 소리를 한것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직업과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감이 연결되어 있다면 accept 하라고 계속 연결시키면 되겠죠. 받아들이란 말이야. 됐습니까?자, or 병렬구조또나왔습니다.여기또똑같은거생각했습니다. If the disappointed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a person, 만약네가느끼고있는그실망감이사람과연결되어있다면,사람은사람인데어떤사람,네가감명을주지못한 impress, 감동을주다,인상깊게하다,인상을남기다,네가인상을남기지못했던사람과연결되어있다면,자,계속해서뭘잘하고있습니까?못하고있습니까?못하고있죠.됐습니까?또뭔가,그리고그못한게그냥운으로못한게아니고다그럴만해.뭐면접장에서막헛소리했는데뭐직장없겠어요?시험준비안했는데시험잘치겠어요?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네가뭐했기때문에 entirely, 전적으로완전하게같은말되게많습니다.이런거 completely 라든지 perfectly 라든지전적으로완전히 wholly, wholly. 그래서뭐네가여기 take 동사가뜻이되게많은데요.여기 approach, approach 는니들교과서에나오더만.됐습니까?접근법이접근법.네가어찌어떤뭐를택했기때문에완전히잘못된접근법을선택했기때문에.그러니까내가뭐어떤남자애가마음에들어.쟤랑한번잘해보고싶어.그쵸?근데내가뭐완전히잘못된접근법을선택해갖고걔랑어떻게됐다?임프레스,걔한테임프레스를남기지못했단말이죠.가그런걸다받아들이면네가잘네가뭐그럴만하니까그런거네.완전히 entirely the wrong approach 했는데걔가나한테호기심을느끼겠습니까?됐습니까?자,그러면받아들이라고했는데요.뭘받아들이라고했냐면 it has 는뒤에 it happened 나오고찔러봤자 it 들어갈때한군데도없습니다.됐습니까?그래서이자리는뭐이거뭐하는뜻이다,겁만드는뜻이다,명사들을이끄는접속사뜻이고목적으로사용됐으니까생략가능하고위치안되고이자리에또 what 같은거쓰지말아라.그러니까 accept that it's happened now. 뭐뭐를받아들여야하냐면여기에 it 은이제막그뭐시험을망친거,뭐직업을못가지게된거,어떤사람에게깊은인상을갖추지못한것들,그런것들가르쳐준다.그것은그냥이제는못된일이다.벌써벌어진일인걸뭐라고받아들이란거야.뭐이러는데어쩔거야라고받아들여라.그러니까여기에 accept 가뭐랑의미적으로통하냐면 get past 랑통하고있죠.됐습니까?자,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 done that is, 자,얘한테한번더기회를주네요.그렇죠?지금여기까지이런소리하는게쓸모있다고얘기해서쓸모없다고했어.쓸모없다고했잖아.해봤자소용없으라고얘기했는데여기에 value 라는말을넣었죠. value 가치죠.그러니까뭐의뭐?내가과거에그러지말아야했는데그랬어야지라고내가지금바라는것의유일한가치는쓸모는 is that you will know better what you to do next time. 됐습니까?그럼이게만약에이문제를푸는거라면여기서이제이거다고르고가면돼.됐습니까?이얘기했으니까.됐습니까?이문장나왔으니까.됐습니까?자,문법적으로뭐살펴볼까?크게많지는않은데요런거하고뭐요런거하고.됐습니까?자,그래서내가그러지말아야했는데그랬어야지지금하고후회하는것은유일한가치는이게겁만드는대신완벽한문장왔겠죠.네가뭐하는것이다?더잘알게되는것이다.뭐를?뭘해야될지다음번에,다음번에뭘해야될지다잘알게되는게그때그러지말았어야됐는데왜그랬을까의유일한가치다.됐습니까?그러니까뭐그런말도하죠.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뭐이런얘기하잖아요.됐습니까?과거에대한반성이없으면밝은미래도보장할수없다라는얘기죠.그러니까아우그때그러지말았어야지만하고앉았지말고다음에비슷한일이생기면어떻게해야될지를뭐철저하게생각을해보단말이에요.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 the learning pay 이거뭐지?페이즈오픈가요?이게뭐지?이상하게끌려온것같은데?아대시였군요.이상한기호로바뀌어버렸네.
여기는 원래는 요게 아니고 이렇게 대시 짧은 대시입니다. 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and significant.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날 단어 나왔어요. significant.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yoff의 뜻은 뭐 어떤 뭐 이게 뭐그 수지 맞는 거뭐 이런 거예요. 수지 맞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나왔던 다른 단어로 만약에 대체하라 그러면 이건 밸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밸류. 배움의 가치. 말입니다. 배움의 가치. 그러니까 배우는 것, 뭔가를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겠죠. 여기서 몇 가지 생각했지만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payoff. 가치는 어떻고 어떻다. 쓸모가 있고 그리고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중학교 때 보면 맨날 important, important 하고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거 나왔어. significant. 중요한, 엄청난. 됐습니까? significant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significant 올자리니 significantly 올자리니 중요하니 올자리니 중요하게가 올자리니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형용사형이 쭉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움의 payoff는 쓸모가 있고 중요하다. 뭐로부터 배우는 거? learning from the past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this if only What if로 바꿔 써도 되지 이거. 그렇죠? What if 하고 물음표 해도 되는 겁니다.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됐습니까? 자, 아젠다는 뭐 어떤 아젠다를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아젠다로 쓰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한데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뭐 어떤 뭐 아젠다. 됐습니까? 어떤 뭐 말이라고 합시다. 이런 만약 내가 그랬다면 말은 virtual 어떻다? 가상이다. 됐습니까? 무슨 법? 가정법이잖아. 됐습니까? virtual 가상의. 됐습니까? 자, virtual 나온 김에 virtual이라는 어휘에서 조심해야 될 건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VR 알잖아. VR. 야, 우리 VR 체험하러 갈래? 이게 버추얼 리얼러티입니다. 버추얼 가상 현실이죠. 버추얼은 가상의란 뜻인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니네 부교재에 나오더만 버추얼. 버추얼 하면 가상의란 뜻인데, 아이고 스펠링 잘못 썼네. 그렇죠. 버추얼리. Virtually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Almost 아까 전에 Nearly 하고 Almost 하고 같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얘도 같은 말이야. Almost 하고 같은 말. 근데 얘가 가상으로란 뜻도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러니까 Virtually 가상의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의란 뜻, 아 뭐야 고의란 뜻으로 쓰였죠. 아, 참, 거의란다, 좀, 가상의. 그러니까, 가상의 아젠다란 얘기는, 이건, 뭐, 지나간 거야. 못 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nce 나왔네요. once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이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였죠.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해 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once는 여기서 한 번이 아니고 얘가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접속사로 쓰였을 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일단 뭐뭐 하게 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work that out을 뭐 이거를 막 해석 이게 뭐지 막 이러지 마세요. 일단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이 말입니다. 뭔가를 저질렀으면 이런 뜻이야.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일단 네가 뭔 일을 저질렀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일단 네가 저질렀으면 얘기하는 건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시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 못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일단 그런 일을 네가 무슨 시제로 저질렀으면 이거. 현재 완료니까 미래가 아니죠. 현재 완료는 과거와 미래를 통, 아, 과거와 현재를 합쳐서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네가 일단 과거 또는 현재 이런 일을 일단 저질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가끔씩 이 이제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물어보는데 요거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 없고요. 뒤에 진짜 주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라고 알아두시고요. 시간이 됐다. 뭐 할 시간? It은 이제 that 대신 왔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 대신 왔어. 됐습니까? 네가 저지른 일을 뭐 할 시간이다? 번역할 시간이다. 됐습니까? 뭐로부터? 과거 시제로부터 미래 시제로가 과거에 대해서 제발 아유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 아우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게 뭔지 모를까봐 요것만 읽어도 될것 같아. 됐습니까?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다음번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되었을 때 나는 여기 try 뒤에 to 나왔으니까 try 뜻은 노력하다가 되는 거죠. 내가 뭐뭐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려고 해야지. 같은 실수 두번안 저질러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이게 뭐 다른 문제로 나온다라면. 아, 그, 뭐야. 그거는 내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글을 빠삭하게 어느 정도 이 우리말로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 나온다라는 건 그거를 공부하는 요령은요. 제가 드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이렇게 가리면서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어떤 문장의 해석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리면 그러면 어떤 문장의 우리말 해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짜고짜 내리고 다음 문장을 해석을 보지 말고요. 내 이전에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했더라를 생각한 다음에 보세요 해석을. 그러면 쭉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걸 한뭐뭐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세번 정도만이라도 하세요. 우리말 보고 그 다음 해석이 뭐였는지 생각하고 다음 거 보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건 뭐를 위한 거냐 하면 내가 대비를 해줄 수가 없어. 뭐 글의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들은 전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고등학교 영어는 해석되고 나면 영어가 아니고 국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국어 능력까지 뭐, 그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늘, 뭐, 계속 하다 보면 늡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애들 왜 답이 안 되는지 잠깐. 아, 잠깐만, 여기 중요한 거 보겠죠. 일단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get past 같은 것들이 흔히 쓰지 않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past가 과거란 뜻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이란 전치사나 부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라, 흘려보내라. 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f부터 시작해서는 생략이 많이 있었고요. 문장의 호흡이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얼른 뭘 찾아라.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아, 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 일단, if로 시작됐으면 이거는 절대로 인지 아닌지 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뒤에. 게다가 t가 엄청 나는 게 어디 있냐면 물론 엄청 뒤에 있어서 찾기 힘들겠지만 여기 쉼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었어요. 만약 한다면이었어. 그렇습니까? 만약 이러면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지 이제는 뭐 벌어진 일인데 어쩔 거야라고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를 받아들이란 말이야. 아,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게다가 이제 받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대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아, 지칭찾기 할수 있는데요. 아, 이 대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겉 만드는 대였습니다. 완합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상 그 실망감을 받아들여라. 그랬습니까? 그랬고 여기 생략 얘기했습니다. 생략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feeling 뒤에 the disappointment가 명사이시 되어서 you are feeling the disappointment 할수 있죠. 얘가 안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목적격 관계 대명 관계 부사 아니고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hat 써놨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여기다 was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뻔하게 있는데 명사 두번 충돌시킬 일 없습니다. 여기 was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랑 연결된다는 거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또 You didn't pass the exam 할수 있죠. 전치사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더 exam 대신 왔다는 지칭 찾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
됐습니까? 엄청 긴 게 생각됐어. If or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a job, 됐습니까?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실망, 네가 느끼고 있는 실망이 일과 네가 얻지 못했던 계속해서 which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달라요. 여기에 선행사가 이번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했습니다.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tirely 같은 어휘, approach 같은 어휘. 그 다음에 드디어 주절 나왔어요.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뭐 that 대신에 what 오면 안 된다. 생략은 가능하다. which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앞에는 that 또는 which 또는 생략이었어.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that 또는 생략이야. which는 안 돼. 왜냐하면 앞에는 관계대명사였기 때문이고 이번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what은 여전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또 이 that하고 똑같으면 겁 만드는 데서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뭐 which 안 되고 what 안 되고. 자, 아 참 차이점이 있네. 이 that은 동사의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데요.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생략 안 되는 that이라는 거. 그 다음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물어보신다면 간접 의문문을 바꾸면 되니까 you will know better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what you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ignificant 같은 주 형용사 형, 일단 형태 usefully나 significantly는 안됩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맞아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this는 뭐 가리키는 거 지칭찾기 잘 파악해주세요. 이것이 이 만약 내가 뭐뭐라면 아젠다는 가상이다 가정법이다 그니까 가리키는 지칭찾기가 아니네요. this는 용어를 그냥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고요. 뭐 버추얼 같은 단어 얘기 들었고요. once가 한 번이란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이란 접속사도 된다고 했고요. 뭐 if you have worked that out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if로 바꿔 쓸 수 있는 once입니다. 일단 네가 저지르면 이란 말하고 만약 네가 저지른다면 하고 뭐 같은 의미 전달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러면 once를 보고 접속사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 to 부정사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다 어떤 시간 그것을 네가 저지른 잘못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할 시간이 된 거다. 그 다음에 next time 주어 동사 하면 다음번에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중학교 문법 문제를 만약에 내라면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잖아요.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다가 요 형태 말고 만약에 next time I will be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니까 이것 써도 이렇게 현재 시제 내용은 이렇지만 다음번에 내가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을 때 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지 will be 같은 거 안 된다는 거. 여기는 be going to 써서 미래 시제 썼잖아요. 뭐 나머지 애들 쭉 보면 look for a job linked to your interest. 여기에 interest는 이번에는 무슨 뜻이냐면 관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관심과 연관이 있는 직업을 뭐 해봐라 찾아봐라.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봐라 얘기고요.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 둘러싸랍니다. 누구를 둘러싸라? 너 자신을.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죠. 재기적이죠. 됐습니까? 뭐로 둘러싸라?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너를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둘러싸라.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두어라 이런 뜻이고요. study grammar 문법 공부하랍니다. and write 이 clear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obvious였죠. obvious 명확한 그러니까 명확한 문장을 써라. 분명한 문장을 써라. 의미 전달이 명확한 문장을 써라. 문법 공부하고 의미 전달이 명확한 문장을 써라. exam. examine이네요. 검사하다입니다. 검사하다. 검사해보다. your way of speaking and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여기는 ing인데 여기에 ing가 아닌 이유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exam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해라, 검사해보고 사과해라 이런 겁니다. 검사해보고 사과해라. 뭘 검사해봐? 네가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해봐라? 사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0번 요지파악입니다. 요지파악.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 없어, 아이고 시간 없어, 아이고 시간 없어 라면 아이쿠 여기 있네. 됐습니까? 자, rather 무슨 뜻이다? 이거 접속 부사로 사용되면 뭐뭐 앞에 락 앞에 내용이라기보다는 뒤에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라기보다는. 됐습니까? 접속 부사입니다. however 같은 유입니다. 뭐뭐라기보다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란 얘기는 한 적 없어. 시간 없을 때만 하라 그랬어. Rather is the self-doubt. 여기도 또 이거겠죠. 대시 self-doubt that bothers you.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이 때문에 뭐 가기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ial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읽다가 이게 뭐야 이랬겠네요. 그쵸? 한번 표시해볼까? 뭐 이건 알겠지.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뭐 이거는 뭐 최근 나왔으니까 이것도 알겠지? 이거 모를 수도 있었겠네. 알아야지. 이거 모를 수도 있겠고, 이거. 왜 알아야 되는데. 액티베이트? 액티브에서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액티브. 액티브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알 수 있지 않을까? 모를 수도 있을까? 자, 그러니까 글의 요지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형광펜의 빈도를 한, 낮출현 빈도를 한번 볼까?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같이 만났던 단어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네? 과연 얘는 나와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형광펜의 빈도가 레더 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레더 이런 글에서 레더가 however랑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막 똑같지는 않습니다. however는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고 레더는 레더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앞에 말도 맞긴 맞는데 이게 더 맞아라는 느낌의 접속 부사입니다. 라기보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ability 능력이죠. 그쵸? 그 다음에 concern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염려 대상, 뭐 신경 쓸 거리, 뭐 또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신경 쓰다, 염려하다, care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ernal 하면 내부의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oubt는 뭐 명사로 쓰이면 의심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의심하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lf-worth는 뭐 worth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self-worth는 뭡니까? 뭐 worth가 가치 이런 뜻이잖아요. self는 자신이고 그러니까 뭐 자신에 대한 가치만 자존중감 뭐 이런 거겠죠. 자존중감. 그러니까 자아존중감. 뭐 suffer. suffer는 be in trouble 이런 뜻입니다. 고통받다. suffer 고통받다. 보통 이제 뒤에다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얘도 자동사기 때문에 suffer from으로 씁니다. 뭐뭐로 고통받다. suffer from.
그다음에 액티브는 활발한, 활동적인이죠. 액티브 라이프, 활동적인. 그럼 액티베이트는 동사로서 활성화시키다. 그 다음에 웨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웨더 같은 것들이 이게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뒤죽박죽 해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프 다우트는 아까 셀프 워스가 뭐 자존감, 존중감, 자신에 대한 가치 이런 거니까 셀프 다우트는 뭐 셀프랑 다우트랑 합쳤으니까 자기에 대한 의심이죠. 자기 의구심.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뉴트럴, 뉴트럴은 중립적인, 중립적인. 보통 뭐 자동차에 보면 N기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뉴트럴, 중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뉴트럴. 그 다음에 genuinely는 진정으로 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genuinely.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같은 단어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리플렉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플렉트가 반사하다 라는 뜻도 있고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뜻도 있어. 리플렉트는 이거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리플렉트는 심사숙고하다도 되고 반사하다도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겠는지 뜻을 보니까 알겠죠.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리플렉션의 뜻은 뭐도 되느냐? 심사숙고라는 뜻도 있고 반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숏커밍스는 솔직히 선생님 지금 잘 모르겠는데 추측해야 될것 같아. 뭐 숏, 짧은 이거 커밍스 되돌아오는 거니까 뭐 짧은 기간에 되돌아오는 건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스트렝스는 이게 동사라 했죠. 스트롱의 동사역이라 했습니다. 강화시키다.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는 그게 아니군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명사로 쓰였습니다. 장점이네. 장점, 강점. 미안해, 선생님이 strength으로 봤습니다. en이 안 붙었네요. 장점, 장점.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ly도 이거 주의해야 될 단어야. 서로 상관없는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객관적으로란 뜻으로 쓰인 것 같아. 객관적으로. 그럼 객관적으로를 이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객관적으로가 맞냐 주관적으로가 맞냐를 고르라고 시키는데 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주관적으로가 뭔지도 검색을 통해서 subjectively입니다 할 테니까 적어두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objectively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be likely to do는 뭐뭐 할것 같다라는 얘기할 때 씁니다. 뭐뭐 할것 같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표현한 뭐뭐 할것 같아. 뭐뭐 할것 같아. be likely to do. 몇 가지 단어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shortcomings 한번 볼까? 뭐 뭔가 짧게 오는데 뭐 단기 이익 이런 건가? 아 shortcoming. 결점이군요, 결점. 그러니까 아까 shortcoming은 뭐의 반대말로 나왔습니까? strength의 반대말로 나왔죠. shortcoming 단점.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에 objectively, objectively 객관적으로란 뜻이라 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가 뜻이 많습니다. 일단 오브젝티브가 명사로서는 골 이런 뜻이 있어. 목표, 오브젝티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문법 할때뭐 목적어에다 자꾸 오라고 쓰는 이유가 이 뜻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어.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목표란 뜻도 있는데 얘가 객관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에 부사형으로 그 문장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objectively가 내용상 어울리니 subjectively가 어울리니라는 문제 변형 문제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만약 그런 유형으로 변형시킨다면 거기에 들어간 형태는 얘는 지금 subjectively는 형용사니까 여기다 ly만 추가해서 subjectively가 맞니? objectively가 맞니?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좀 파야 되는 단어야. 자, 또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요. 이 오브젝트가, 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오브젝트가 물건, 물체란 뜻이 있어. 근데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냐면, 반대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브젝트 같은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반대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반대하다 할 때는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뭐뭐에 반대하다 할 때 오브젝트 2를 씁니다. 오브젝트 2. I object to you가 아니고 I object to you. 난 너한테 반대했어.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2가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또 object to do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look forward to doing 하듯이 object to doing 해야 돼.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할 때. 내용이 좀 많으니까 어쨌든 뭐 거기에서 필요한 것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지 다음번 시험에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문제만 푼다라면 그렇다면 시간이 없다라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Rather is the self-doubt that bothers you.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 중요한 거 좀 할 거 좀 많네. 일단 문법, 이번에는 문법적인 거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표시하고 뭐라 그러겠다?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rather self-doubt bothers you인 거야, 이 문장. 됐습니까? 라기보다는 자기 의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bother 몰랐다면 괴롭히답니다. brother 아니고요. 괴롭히다. 그래서 이게 강조구문 아니었으면 rather self-doubt bothers you였습니다. 라기보다는 앞에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됐습니까? 자기 의심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했으면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일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말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강조구문 답게 해석하면 바로 자기 의심 아닙니까? bothers you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런 느낌으로 이때 강조구문 했고요. 뭐 그렇다면 이 that에 대해서 문법적 접근 조금 더 하면 이때 강조구문의 that은 얘가 사물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ich로도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죄송하지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관계대명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it이 뭘 가르치냐 물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얘기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때 강조구문의 it이고 that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이 바로 자기 의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빵 던져놨죠.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 하면 이 자기가 빵 던져놓은 가장 중요한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들이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어. 됐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얘만 읽어도 풀 수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여기까지 해석해서 좀 이상했는데 얘가 나오니까 이제 안심됩니다.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됐습니까? 예, 그럼 요렇게 보면 뭐 왜일까?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뭐 의심하시면서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 doubt가 여기서 이제 명사로도 등장하고 동사로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doubt은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고요. 의심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요런 거 딱 보면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게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다? cause A to do입니다. cause A to do. cause A to do. cause가 cause의 뜻이 이거 똑같은 의미로 이거 바꾸라 그러면 makes를 쓸 수 있는데 makes를 쓰면 요런 변형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얘가 이제 cause를 쓰나 makes를 쓰나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cause는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요런 형태가 오는 건 상관없어. cause A to do. 근데 make를 쓰면 여기에 형태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C로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Doubt makes you see positive.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cause 썼으니까. 일단 뜻은 의심이 만든다. 누가 뭐 하도록. 오형식이죠. 네가 보도록 이 말이죠. 네가 보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s를 내가 아까 의심했잖아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의심은 네가 보도록 만든다고 한 거야. 보도록 유발시키다인데, 우리말 쓰게 하면 유발시키다가 누가 뭐뭐 하도록 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면 뭐뭐 하도록 만든다니까. 네가 보도록 만든대요. 뭘 보도록 만들라고 했냐? 뭘 보도록 만드냐 했냐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또는 심지어는 진짜 부정적인 경험들을. 됐습니까? 이거 뭐 표정 그림은 뭐 요런 거. 요 스마일.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이제 뭐 익스피어리언스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포지티브 익스피어리언스, 넷 뉴트럴 익스피어리언스 앤드 이븐 지니얼리 네거티브 익스피어리언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경험. 그다음에 뭐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 그렇죠? 그냥 그런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부정적 경험들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구조가 뭐냐면 CA 어찌입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오면 안 된다? More negative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부사 올 자리에, 부사 올 자리에. 어찌 보도록 만든답니다. 우리가 CA, make A 어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고 부사, 그러니까 이거 negative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뭐, 어느 게 맞겠냐 이런 문제로 변형한다면, more negative 해가지고 낼수 있어. 여기 부사 올 자리지 형용사 올 자리 아닙니다. 단어 형태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 병렬 구조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병렬 구조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건 생략.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은 뭐다 얘기하면 긴데요. 일단 C 하고 너무 기니까 C damn이 생겼습니다. C damn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irt. 이 damn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어요. And 그러니까 뭐 doubt causes you to see them more negatively and 뭐뭐 뭐 causes you to see them as a reflection of your shortcomings. 이렇게 됐습니다. 병렬 구조에서 생략. Dam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좋은 경험, 그냥 그런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로 뭐 genuinely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여기 등장했던 단어 중에서 비슷한 걸 고르라면 뭐 entirely 이런 거 있죠. entirely, perfectly. 그다음 뭐뭐 significantly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엄청나게 significant, 아까 significant 등장 많이 할 거라 했죠. significantly negative experience 엄청나게 해도 되잖아요. 뭐 진정으로 부정적인 경험 하나, 엄청나게 부정적인 게뭐 really의 뜻입니다. 결국 really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도록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의심이 이런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은 의심은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만든다? 긍정적 경험이든 그냥 그런 경험이든 심지어 안 좋은 경험도 더안 좋게. 여기에 more 플러스 이거 왔으니까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더안 좋게 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게 만든단 말이야. 사람이 의심하고 갑자기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잘해서 그럴 거가 아니고 아좀 이따 뭐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입니다. 의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하는 또 엔드를 넣어서 의심이 하는 나쁜 짓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이든 그냥 그렇든 안 좋은 경험들을 CASB입니다. CASB 하면 A를 B로 보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로 보게 만든다? 여기에 reflection의 뜻은 그럼 뭐겠다? 반사죠, 반사. 비친 것. 뭐를 반사시킨 것? 네 자신의 단점들을 모두 모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됐습니까? CASB, A를 B로 보이게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자신의 단점들의 반사. 반사라고 했는데 우리만 의역하면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게 다 네가 이런 스트렝스가 아니고 숄커밍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아 내가 좀 소심하지? 아 그래서 이런가 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래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뒤에는 좀 좋은 말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en you see 나오고 또한번더 나옵니다. 이거 또 see a 어찌시 올 자리 됐습니까? 아까 전에 more negatively 나왔으니까 이번엔 more objectively가 나왔네요. 뭐 반대말은 아닌데요. 아무튼 통하는 뜻은 아니죠. 이런 말 나왔. 아까는 뭐더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번엔 더 객관적으로 나왔죠. 됐습니까? 네가 바라볼 때죠. 됐습니까? 뭐와 뭐를 상황과 너의 장점들을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자, 이런 걸 보고 자기 객관화라 하죠. 자기 객관화. 내가 진짜 이거 뭘 잘하고 뭘 모르는지를 뭐할때 제대로 파악할 때란 뜻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요거 단어의 형태 주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형용사 올 자리 아닙니다. 더 객관적으로 situations와 your strengths의 반대말 shortcomings. 이걸 거꾸로 바꿔놓고 됐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 shortcomings 둘중 하나 골라라 이렇게 선택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너의 장점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you are less not less. 그럼 여기다 less 끼우면 be less likely to do 하면 덜할 것 같다가 되겠죠. 덜할 것 같다. 덜할것 같, 뭐, 덜뭐할것 같다? 덜 의심을 가지게 될것 같다. 의심을 덜 하게 될것 같다. 의심을 덜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들고 뭐가 높아진다? self doubt가 줄어들고 self worth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as의 뜻은 뭐냐? as the source of your dis, 그니까, 요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의심을 덜 가지게 될 거라는데 뭐로서의 의심이죠.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뭐뭐로서. 뭐로서의 의심? 너의 괴로움의 근원으로서의 의심을 덜 가지게 될 거야. 너의 모든 괴로움의 원천. 됐습니까? 같은 말은 여러분도 비슷한 단어 배웠네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오리진이죠. 됐습니까? To have doubt as the origin of your distress.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으로서의 의심을 덜, 여기에다가 more 딱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less가 맞냐 more가 맞냐 이런 식의 나는 이런 문제를 조금 예상해 보면 얘는 반대말을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자, 이 뒷부분만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앞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 care about 하면 신경 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keep, 여기 부사 올 자리입니다. 얘가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네가 깊이 뭔가를 이렇게 신경 쓰게 된다면 만약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you may place가 두다 이 말이죠. 둘수 있다, 놓을 수 있다, 뭘 놓을 수 있다? greater value 됐습니까? 더큰 가치죠. 그러니까 더큰 가치를 놓을 수도 있다면 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큰 가치를 둘 수도 있다. 어디에다가라는 질문이죠. 어디에다가 on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더큰 가치를 둘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가 뭔가를 깊이 care about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큰 가치 너의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형용사적 문법 떠서 뭐할 능력 자, 그래서 in that area of concern은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in that area of concern은 그러한 분야에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 concern이란 어휘도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concern이 나오면 조금 concern이 개념적 어휘라서 해석을 좀 어려워합니다. 일단 concern이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도 영향을 끼치다, 관련되다, 라든지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 관심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 제일 비슷한 뜻으로 하면은요, 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됐습니까? In that area of your concern, 너의 관심사의 분야에서 area 하면 어떤 분야, 영역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concern의 뜻이 막좀 중구난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 짜증나는 단어니까 막 컨선이 들어있는 제가 추천하는 이런 컨선 같은 단어의 좋은 학습 방법은 바로 요렇게 만나보는 겁니다. 컨선을 됐습니까?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됐습니까?
에어가 이제 뭐 어떤 분위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스는 인체하다, 컨선의 분위기 인척했다, 염려하는 척했다. 뭐 이렇게 컨선의 다양한 뜻도 있으니까 각 뜻별로 여러분들 대표적인 간단한 예문을 써놓고 아 이런 뜻도 있구나라는 걸 자꾸 만나 보셔야만 컨선이 좀 덜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뭐 너의 관심사의 분야에서 했고요. 그래서 네가 더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다. 어디다가 너의 능력, 뭐할 능력, 그러한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뭐 여기에 something 대신 왔습니다. 네가 관심을 가지는 거,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의 성공을 할 수 있는 너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늘 얘기하지만 첫 문장 엄청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이어질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추측에 기반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this internal pressure you place 여기 이거 시작됐죠. 뭘 보고 알아요? 동사 아직 안 나왔잖아. 됐습니까? 동사 아직 안 나왔잖아. 됐습니까? on yourself to achieve or 어? 병력구조네. 됐습니까? or do well socially 아따 요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동사 형태 are냐 is냐 물어보는데 얘가 주어가 the internal pressure가 주어고 얘가 꾸미는 역할밖에 안 했으니까 얘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is normal and useful 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평범하고 쓸모 있는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거 뭐 이러한 내부적인 압박이죠. 내부적인 압박. 그 internal pressure 자 그럼 꾸며주는 말 저 붙여서 해석하면 네가 놓는 이죠. 어디다가 네 자신에게 네 자신에게 짊어지우는 이 뜻이죠. 네가 네 자신에게 짊어지우는 이러한 내부적 압박.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처리하면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죠. 여기 to가 생각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성취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하여 네가 네 자신에게 짊어지우는 그러한 내부적 압박은 정상이고 쓸모가 있다. 자, 이 인터널 프레셔 대신에 한 단어로 쓰라면 뭐라고 해도 됩니까? 이거 스트레스죠. 이거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받아. 됐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문장 봤는데 두 문장은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는 스트레스죠. 뭐 하기 위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네 자신에게 네가 놓는 그러한 내부적인 압력은 스트레스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여러분 제기대명사 있으니까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전치사 on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생략 불가. you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뭐 you place on you 하면 틀렸다는 거. 여기에 주어가 you인데 목적어를 또 you 쓰면 안 되죠. 놓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 제기대명사 꼭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뭐 딱 엉뚱한 형태라든지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but 썼습니다. but 됐습니까? but 뜨면 항상 일단 더듬이 딱 세워야죠. but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했고요. 여기서 when이니까 부사절이고요. 인제 주절 나옵니다. 됐습니까? Your self-worth suffers. 주절 엄청 짧고 좋네. 됐습니까? 그러나가 또 여기에 보면 여기에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얘기, 긍정적 얘기했어. 뭐 안 좋은 얘기했어. 좋은 얘기했죠. 됐습니까? 아 그건 정상이야. 네가 achieve하고 do well socially 하려고. 뭐 소셜리도 뭐 맨날 하는 거지만 이런 곳에 요거 와야 된다. 형태 주의하세요. 소셜리 아니고 소셜리. 어찌 잘한다. 사회적으로 자 부사 울자리. 자 그리고 여기 해서 그러나 네가 뭐 할 때 이번엔 doubt는 동사입니다. 의심할 때죠. 뭘 의심할 때 너의 능력이죠. 너의 능력은 능력인데 형용사 영어법 떠서 어떤 능력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의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을 때. 됐습니까? 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같은 게 요거죠. 됐습니까? 가만 보면 지금 여기에 컨선에 영영풀이를 해놓은 거야. 됐습니까? 영영풀이가 뭐다? 너에게 중요한 어떤 거 너에게 중요한 건 너의 관심사죠. 관심사란 뜻이 있었죠. 관심사를 영영풀이하면 너에게 중요한 분야. 됐습니까? 요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는 되도록이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 연속해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비슷한 뜻의 다른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됐습니까? 너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을 네가 뭐 하게 됐을 때 의심하게 됐을 때 의심이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관계대명사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 아니니까 위치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복수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at matter to you 해야 되겠죠. That matter to you. 너에게 matter가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 했죠. That matter to you. 이 areas that matter to you.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을 의심하게 됐을 때 your self-worth, 너의 자아 존중감은 뭐를 받게 된다? 고통 받게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from을 굳이 넣으라면 from the doubt죠. 뭐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your self-worth suffers from the doubt. 됐습니까?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pressure 비슷한 거죠. For each of us, okay, based on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your doubt.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들이 어찌 어떻다?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많다. 상황은 자, 이게 뭔 소리야? 상황들이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많다? 상황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뭐, 어떤 상황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서는 상황들은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했는데 상황마다 스트레스의 이유는 다양해. 이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각자에게라는 말 붙였죠. 우리 각자에게 각 상황마다 스트레스는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원인이 있는 거야. 유니클리하게 스트레스풀한 거야. 그 다음에 베이스도는 뭐뭐에 근거하여죠. 근거하여 여기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근거하여 뭐에 근거하여? 자, whether or not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도 그래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가에 근거하여 뭐이든지 네가 아, 그것들이 지칭찾기입니다. 지칭찾기. 요거죠. 됐습니까? situations. 복수를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든지에 근거하여.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뭔 소리냐면, 상황이 우리들 각자에게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했는데 상황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붙인 말은 뭐냐면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활성시키는지 아닌지에 근거하여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의심을 활성시키든지 아닌지에 근거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심을 발생시키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야. 뭐좀 예를 들 만한 거 뭐가 없을까? 뭐 내가 계속해서 어떤 특정 과목을 계속 망하고 있어. 그쵸? 그럼 계속 어떤 특정 과목, 다른 과목은 그런데도 내가 노력한 대로 나오는데 나는 이 과목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쳤다면 망해. 그러면 그 과목 시험 치기 전에 어때? 다른 과목보다 더 자기 의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를 더 못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유에서 상황은 뭐냐? 내가 지금 그 과목을 시험 치게 되는 상황이 나의 의심을 발동시키느냐, 또 아, 못 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근거하여 그 상황마다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는 다양하게 다가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t's not the pressure, it's not 뭐 맨날씩 의심하는 거죠.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뭐냐? 가진 구문입니다. 가진 구문. 가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됐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 that은 뭐냐? To perform that creates
that creates your stress.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Ah, 어쩐지 생각이 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또 뭐가 나왔냐면 it that 강조구문이었습니다. 가진구문이 아니세요. 됐습니까? 이건 it that 강조구문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보고 그랬냐면 아, 요거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처럼 이제 멍청한 사람들 여기다가 뭘 써놓고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 딱 좋네요. 이 that 대신에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 왜 딱 좋냐 하면요, 선생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 that 뒤에는 이게 이제 그 관계대명사가 아닌 건 틀림없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를 하면 앞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 perform이라는 동사가 to 부정사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뭐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이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말은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that 올 거냐 what 올 거냐를 구분하는 거에서 요렇게 쳐다보고 여기에다가 it 찔러도 it 집어넣을 자리가 여기에 있죠. It creates your stress 할 수 있죠. 그것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 말은 지금 이 부분이 that을 제외하고 어때 보인다? 불완전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자리에 what을 써도 이거 맞네 라고 착각하기 딱 좋아요 이거.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뭐다? It that 강조구문이고요. 그럼 perform은 뭐 하는 거예요? 얘 하는 거예요. pressur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아닙니다. 낫이 있으니까 바로 뭐가 뭐 자, 일을 수행하기 위한 압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압박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은 너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은. 됐습니까? 일을 잘하려고, 예, pressure는 스트레스로 또 바꿔서도 똑같은 의미가 통합니다. It's not the stress to perform. 그러니까 이, 여기에 perform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을 잘 해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한 압박이 아니야. 뭐 하는 것은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식, 이 글은 뒤죽박죽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글 뒤죽박죽. 왜 그러냐면 처음에 봐봐. 처음에 막 뭐가 좋다고 얘기했냐면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렇죠? 스트레스 아니라 나쁜 거 아니라 그랬고 여기 but 직전까지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 또 한 번 더 하고 있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뭐 to achieve 하고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한테 place 두는 내부적인 압박은 normal하고 useful해.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 근데 but 나오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 말고 뭐를 등장시켰냐면 doubt를 등장시키기 시작해. 됐습니까? 그러나 네가 너의 또 뭐 그 네가 관심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너의 능력을 뭐 하게 됐을 때 의심하게 됐을 때 너의 자아 존중감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때마다 다르다. 여기서 뭐야 그때 그때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붙여놨냐 하면요 잘할 여기 다시 여기 아까 좋다고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좋다고 얘기해. 이거 스트레스로 바꿔서도 똑같은 의미라 했잖아 지금 내용상. 그래서 일을 잘할 여기에 또 퍼폼 대신 쓸 수 있는 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런 거 내용상 지금 어치브하고 퍼폼하고 두웰 소셜리하고 퍼폼이 같은 단어는 아닌데 내용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잘 해나가기 위한 그 압력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꼭 레더 나왔잖아요. 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너의 뭐 디스트레스를 만드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바로 뭐다? 자기 의심이 있다. 이때 강조구문 한 번 더. 그러니까 레더 앞에 이때 강조구문 한 번 나오고 레더 뒤에 이때 강조구문 한 번 더 쓴 거예요. 바로 이게 아닙니다. 근데 앞에 이때 강조구문에 뭐가 들어 있었고 not이 들어 있는 이때 강조구문 그러니까 아니라고 강하게 강조한 거고 뒤에는 not이 없으니까 락 맞다고 강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create your stress하고 대꾸를 이루는 게 bothers you가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너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면 너 괴롭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대구의 구조도 잘 봐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걸 뒤죽박죽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앞에서 스트레스 안 좋은 거 아니다 했다가 뭐 안 좋은 건 의심이라 그랬다가 의심이 왜 생긴다라는 거 요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을 끼워놓는 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situation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doubt까지 이 문장이 해석이 조금 조금 개념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있고 내용 자체도 개념적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를 주의하세요. 뒤죽박죽 문제를 대비하는 경우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레더 등장합니다. 레더. 아, 이 앞에 그러면 레더는 이 사람이 이건 아니에요 한 다음에 레더 뒤에는 이게 범인이에요 라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우트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다우트가 네가 뭐 좋은 것도 그냥 그런 것도 심지어 진짜 나쁜 것도 더 나쁘게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또 뭐로 보도록 만든다? 뭐처럼 뭐와 같이 너의 모든 단점들의 집합체 반사된 것처럼 리플렉션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계속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뭔가 이제 뭐야 지금 충고를 하는 말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에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세요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끝에 있습니다. 네가 뭐 너의 장점과 상황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너는 덜 의심을 가지게 되고 뭐로써 너의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덜 뭐 다우트를 덜 가지게 될 것 같다. 뭐 뭐 만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나보고 변형 문제 내라 그러면 22번은 픽입니다. 픽. 다양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철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답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23번 다음 글의 주제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하라 했으니까 뭐 내가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인데 주제 파악 문제를 받았다면 내가 추천하는 뭐 시간 부족할 때는 일단 중간에 however 같은 애 없는지.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however의 동의어를 많이 알아둬야 되겠죠. however만 있는 건 아니라 했어. 뭐 rather도 나왔고요. while도 된다 했어요. while도 반면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while도 however처럼 쓰이고 뭐 but 당연히 될 거고요. 됐습니까? 뭐 although를 살짝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though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ough가 제가 뭐 유튜브 수업에 제가 though 수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though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비록 뭐뭐이지만이지만 도가 어떤 문장을 쭉 보여주고 나서 쉼표하고 도가 나면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however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 도가 뭐 쭉 봤는데 뭐 도 비슷한 거 어디 없나 보이고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시간이 없다라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이걸 주제 찾기로 만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정석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people are involved in 자 이런 것도 이제 슬슬 나오게 됐네요. 그러니까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an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자 선생님이 첫 문장은 늘 중요하다고 했죠? 분위기 파악하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 일단 단어 알려드리면요, be involved in은 뭐뭐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related to, be involved in, 아, 뭐뭐에 연계되어 있다, 뭐와 관계가 있다, be involved in.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수동태처럼 쓰여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involve의 뜻은 관련시키다입니다. 지금은 수동태니까 관련시키는 걸 당한다라는 식으로 써있죠. 지금 관련시키답니다. involve의 뜻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involving이 올 자리니 involved가 올 자리니 라는 문제를 지금 잘 생각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involve는 관련시키답니다. 지금 관련 당한 거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conversation 대화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뭐 여기에 모르는 단어는 별로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모르는 단어는 별로 없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의 뜻은 뭐냐? back은 뒤고요, forth는 앞으로야. flow는 흐름.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 There is까지 해석하면, 이제 다 해석할게요. 자, 다두 사람이 어떤 솔직하고 어떤 오픈된 열린 대화에 관련되어 있을 때 있는데, 이거 되게 쉽게 하면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솔직하고 어떤 개방된 분위기에 대화를 하고 있을 때이 뜻이야. 쓸데없이 be involved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두 사람이 honest하고 오픈된 conversation을 하고 있을 때 됐습니까?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그래서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은 정보의 앞, 뒤 흐름 이런 뜻입니다. back은 뒤, forth는 앞으로, flow가 흐름이니까 뭐가 존재한다? 정보의 앞뒤 흐름이 있다. 뭔 소릴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잘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막 주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원활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두 명이 아니, 여기에 좋은 단어도 많이 나왔죠. honest, open 이런 거. 솔직하고 열려 있는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앞뒤 정보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의사소통,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듣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한다. 내가 말하면 저 사람 잘 듣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아, 이런 분위기, 글의 주제를 얘기하자. 글의 주제. 글의 주제인데, honest하고 오픈된 conversation에서 정보가 상호 exchange가 잘 된다는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문장 딱 보고 나서 한번 분위기 싹 보는 거야. 이 문제만 푼다면, 첫 문장 보고 나서, 아, 내가 대충 뭔 소리인 것 같은데 한번 봐.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lying. 자, 지연된 반응이죠. 지연된 반응. 늦춰지는 반응. 뭐로서의 거짓말의 사인 표시로서의. 그러니까 뭐 얘기했는데, 뭐 대답이 그게 나와. 그러면 그게, 아, 저 사람 뭐 하고 있네라는 사인이다?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려,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되려고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미리, 얘를 왜 미리 읽어 놓으라고 그러냐면요. 얘를 읽어 놓으면서 여기서 내용 파악이 좀더 쉽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 보고 나서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ays 해놓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시작된 거죠. ways listeners encourage the speaker. 그래서 누가 encourage는 격려하다, 북돋아주다, 힘내게 하다라는 뜻이요.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누구를 뭐 하는 방법? 청자들이 황자들을 치어업 시켜주는 방법.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힘내게 해주는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이거 간단하게 쓰세요. 늦은 대답, 거짓말일 것.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거 왜 써놓느냐 하면, 이거 읽어봤는데 주제 못 찾겠어. 그쵸? 근데 와서 이거 또 해석하고 있을 거야? 시간 낭비입니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청자가 화자 힘나게 방법. 뭐 하는 이런 말쓸 필요 없어. 청자가 화자 힘나게 한 방법. Difficulties in finding useful information. 됐습니까? 뭐 in doing 하면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in doing.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in doing은 뭐뭐 할 때. 어려움이죠, 어려움. 뭐할 때의 어려움? 쓸모 있는 정보를 찾을 때의 어려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쓸모 정보 찾기 어려움. 그러니까 쓸만한 정보에 찾기 어려움. 그러니까 뭐 이게 내용이 이게 주제가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왜 해보냐면 이런 걸 하면서 아 이게 주제라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네, 이게 주제라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네랑 이게 엄청난 힌트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ecessity of why lies in social settings. 뭐 사회적인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좋은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necessity 필요죠. 필요 명사입니다. 뭐의 필요?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성. 됐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필요해. 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
유퍼미즘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 어, you look ugly가 아니고 you look very plain.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red experience as conversation topics.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그 뭡니까? 공유된 경험이죠. 공유된 경험. 로서네요. 또. 뭐로서의? 대화 주제로서. 대화 주제로서 공유된 경험. 이 말은 좀,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해석은 됐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긴 하네요. 대화 주제로서 공유된 경험. 센터 우리 별 30, 뭐 B35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이러면 니들이 선생님 뭐해?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요새 잘나가는 뭐 드라마, 요새 여러분들 재밌게 볼만한 드라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대화에 잘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가능성이 일단 뭐 선생님 경험상 일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5번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첫 문장으로 봤을 때.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It is a smooth exchange. It은 뭐 대신 왔냐? 뭐 the conversation 대신 왔습니다. 그 대화, 인칭 대명사고요. 앞에 뭐 대신 왔습니다. 대화가 어떻고 어떤 뭐다? 아주 매끄러운 교환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잘 흘러간다라는 얘기했어요. 대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간다. 뭐 단어의 형태 스무들리 이런 거면 안 됩니다. 명사 꾸며주려면 형용사 가야죠. 그다음에 자 since 나오면 일단 딱 해놓고 둘 중 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since는 뭐뭐 이후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는데 여기 있으면 거의 because 대신 써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됐습니까? Since each one is drawing, 왜 꼬라지지? 해야죠. PP가 아니고 왜 ING지?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the pace of the exchange is as fast as memory.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여기에, 어, 그래, 답은 나는 5분 할래. 됐습니까? 자, 왜 그랬는지 봅시다. 이 문제 있고. 그래서 여기서 since가 가만 봤더니 because가 맞아요, 이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draw를 이제 졸업할 때 됐어. 무슨 뜻만 생각할 그리다 아니야, 이제. 그리다도 되지만 가지고 오다, 끌어오다, 뭐 풀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풀. 끌어오다. 땡겨오다. 잡아당기다. 그래서 각 사람 이제 each one은 each person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끌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져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네요. 여기에 topics 또는 information 같은 게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topics 주제 또는 정보 이런 말이 생략됐고요. 뭐를 끌어 화제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화제거리를 끌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 어디에 근거하여 라는 뜻 여기에 굳이 뭘 넣는다면 베이스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뭐에 근거하여 라는 말 넣을 수 있으니까 based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 뭐에 근거하여 그들의 과거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거리들을 끌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as 원급 as입니다. 뭐뭐만큼 빠르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the pace of exchange가 해석은 교환의 속도, 뭐 pace는 speed의 뜻입니다. 교환의 속도가 뭐만큼 빠르다? 머리로 생각 기억만큼 빠르다. 됐습니까? 기억만큼 머리에서 바로 꺼내서 바로바로 막 탁탁탁 나오는 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좀. 됐습니까? 대화의 교환의 속도 해석은 교환의 속도인데 대화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만큼 빠르다? 기억의 속도만큼 빠르다. 원급 비교 사용했고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나오네요? 어 그럼 답이 바뀌었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의 가능성이 또 야 여기에 막 두 표 줬는데 이제 한 표 줘야 되겠네. 나중에 누가 표를 많이 받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읽고 나서 표를 하나씩 주세요 얘들한테. 됐습니까? 그게 그 뭐야 점수를 높일 수, 뭐야 뭐 그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요령인데 이런 문제일 때 주제일 때 주제 찾기일 때
자, 그 다음에 when one person lies, their responses will come more slowly because the brain needs more time to process the details of a new invention than to recall stored facts. 어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네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어휘를 하나 고른다면 그러면 invention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invention이 발명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의 내용에서는 발명품이 아니고, 여기에 a new invention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발명품인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할 때죠. 여기 one person이죠. one person이 거짓말 할 때, 그들의 반응, 거짓말 하는 사람이 반응이 뭐할 것이다? 더 늦게 오게 될 것이다. 반응이죠, 반응. 반응이 더 늦게 올 거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좀, 아까 얘기하던 것보다 갑자기 조금 느려졌단 말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왜 느려지는지 얘기합니다. 여기 뭐, as나 since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since 썼고, 여기는 because 썼는데, 여기 다 똑같은 거고요. since the brain needs more time.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할 시간? 이거 뭐, 반가운 단어죠. 됐습니까? 접근. 됐습니까? 또 여기 동사 접근하다, 처리하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처리라는 명사로 나왔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동사 처리하 뭐를 자세한 내용. 됐습니까? 자세한 부분 뭐의 새로운 발명품인데 거짓말했죠. 거짓말의 자세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기억나는 대로 메모리의 속도로 얘기할 거야. 근데 지어내려니까 이거 언제 있었다 그러지? 원래 9시인데 뭐라 그러지? 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 하는 여기에 얘는 이제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하나 봐야 될건 얘는 왜 이게 붙었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얘는 사실은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된 뒤에 오는 리콜이라는 동사 형태는 뭐랑 뭐가 가능하다? to 리콜도 되고 리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도 똑같이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한 시간보다도 되살리기 위한 시간 뭐 무엇을 저장된 사실들 저장된 사실들 앞에 나왔던 단어로 대체하면 메모리죠 메모리 tend to recall memory 됐습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뭐랑 통한다? 메모리랑 통하고 있습니다. stored fact가 저장된 사실 그리고 뭐 형태 여기는 idiom 사실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 되겠어요? 이디엄 옷자리죠. 그니까, 저장된, 뭐, 기억, 사실들을, 메모리, 줄여, 다른 얘기, 메모리를, 리콜의 뜻은 회상하다, 되살리답니다. 되살리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처리하는데, 새로운, 그리고 얘, 요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New invention이,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기, 그래서. 거짓말의 자세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표현 있죠. 요런 표현 나왔을 때 이게 데이가 누구 대신 왔냐라고 찾는 건 무의미한 짓이야.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듯이 란 뜻입니다. 이거 데이가 그냥 일반 people 대신 온 거야. As people say 말이야.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듯이 야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뜻이야. Timing is everything. 됐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라 그러냐? 타이밍이 모든 거다. 됐습니까? 대답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나오는가가 거기에 그 말의 진실성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수 있다? 타이밍 보면 알지. 됐습니까? 자, 중요하다. 아까 이제 뭐야, 지각 동사라고 했던 노티스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형식으로는 쓰이지 않았네요. You will notice the time lag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who is making things up as they go. go를 썼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왔네. 자, 네가 알아차릴 거라 했어요. You will notice. 뭘 알아차릴 거냐? The time lag. 이게 the time lag이 밑에서 뭐로 나옵니까? Delayed response인 거죠. 시간의 늘어짐, 시간이 걸림인데 이게 지연된 요거랑 Delayed response랑 time lag하고 지금 내용상 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가 시간이 또 늘어짐을 눈치채게 될 거야. 언제 네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일 때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자 make things up 주요 표현입니다. make things up 지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make things up make up 하면 지어내답니다. make up 그러니까 여기에 things는 뭐 앞에 나온 표현으로 대신하자 그러면 details of an invention details라고 볼 수 있겠죠. make details up 세부사항들을 뭐하고 있는 지어내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타임 렉을 눈치채게 된다.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좀 여러분들 좀 쉬운 버전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안 돼요? Who is lying 하면 되겠죠. Who is lying? 됐습니까? Someone who is l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go는 진짜 가다가 아니고요. 뭐를 하는 동안, 대화를 하는 동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go가. 됐습니까? As they have a conversation. 이 뜻입니다. As they have a conversation. 진짜 가다가 아니에요. go가 뭔가를 진행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make things up 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일 때 time lag을, delayed responses를 notice 하게 된다. 이쯤 됐으면 이제 요 답 체크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넘어가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 목표는 이게 아니니까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몰표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문장 읽고 나서 분위기 첫 문장 가지고 좀 부족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순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훑어보고 아 이런 내용일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forget 했죠.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네요. make sure, 이거 뭐 이거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은 뭐냐 하면 make sure네요. 이거 make sure that 해도 되죠. make sure that도 당부할 때 쓰는 거고요. don't forget that도 당부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Don't forget that the other person may be reading your body language as well. And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they will have to pause to process that information too.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봤더니 확실히 얘가 맞고요. 당부했으면 잊지 마. 뭐를 다른 사람도 뭐 하는 중일 수 있다. 읽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도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뭐를 너의 바디 랭귀지를 또한 역시 다른 사람도 너의 신체적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잊지 마. 됐습니까? And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자, seem to do 하면 뭡니까? 뭐뭐인데 보이다 해서 그래서 그리고 만약 네가 믿고 있는 중이 아닌 듯 보인다면 그들이 이야기를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열 스토리는 내용상 거짓말입니다. 됐습니까? making things up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열 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내용 파악이 쉬웠겠죠. 여기 lie라고 쓰는 거하고 story라고 쓰는 거하고 정답률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lie 대신에 story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믿고 뭐 그들의 지어낸 이야기를 they will have to pause 일시 정지하다죠. 잠깐 멈추다 stop의 뜻입니다. stop 그 다음에 will have to는 뭔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요 이게 미래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상 그들이 멈춰야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멈춰야만 할 거라 해놓고 왜 멈춰야 해?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that은 거창한 that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that 저죠. 저러한 정보 됐습니까? 자, 너무 끊어서 해석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don't forget부터 한번 정리하면 잊지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너의 신체적 반응을 또한 그리고 그 신체적 반응이 뭐 듣고 있으면서 뭐 턱을 이렇게 관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믿고 있는 중이 아닌 듯 보이면 그들이 멈춰야만 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잠깐 한거 that information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Your body language야. 됐습니까? 그러한 정보 뭐? 너의 신체적 반응. 됐습니까? To process your body language to 여러분들의 신체적 반응을 또한 그들도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속도를 늦춰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느려진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놈은 거짓말하느라고 느린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 중에서 뭐가 넣을 수 있냐면은 make things worse를 넣을 수 있죠. 이거 설상가상으로 지금 누가 계속 느려지는 상황인 거야? 거짓말하는 놈이 느려지는 거첫 번째 이유 얘기고 두 번째 이유인 거야. 거짓말하는 놈이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 making things up 하느라고 디테일들을 꾸며내느라고. 두 번째 느려진 이유는 네가 뭐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믿고 있지 않는 거 같으니까 너의 그러한 모습을 저 사람이 안 믿는 거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거짓말 치지 하느라고 또 꾸며내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느려졌다가 점점 느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 이제 문법적, 다른 부분은 쭉몇 가지,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어휘적인 것들은 뭐, 해석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형태 주의하겠습니다. 형태. 그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뭐 이건 뭐 앞에 거 대신 온 것입니다. The conversation 대신 왔고요. Smooth exchange가 여기에 exchange도 이제 conversation을 썼으면 더 쉬웠을 거야. 대화라는 말을 썼으면 근데 이제 conversation하고 같은 뜻으로 할수 있는 교환이란 뜻. 뭐 대화가 정보를 교환하는 거니까 conversation 대신 exchange를 썼습니다. 부드러운 교환, 부드러운 대화. 그 다음에 since에 대해서 말씀드린 because나 as로 쓸수 있다. 뭐뭐 이후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 그 다음에 이 형태 얘기했습니다. 끌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PP형이나 다른 형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he pace of the exchange is as fast. 뭐 원급 비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엉뚱하게 비교급이나 이런 거 쓰진 않겠죠. 기억만큼 빠르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내용상 stored fact로 통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저장된 사실이 기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의 영형풀인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똑같은 거또 쓰는 거 별로 안 된다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바꿔서, 비슷한 의미인데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lie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 근데 이거를 난이도를 더 높여주고 싶으면 when one person makes things up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라인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답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거지어내고 make things up도 꼭 알아두세요. 라이하고 통하는 뜻. Their expense will become worse, will more slowly because the brain, 반응입니다, 반응. 반응이라는 어휘 몰랐던 말 알아주시고요. 반응이 느려질 건 느려지는 원인.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여기에 인벤션은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발명품이 아닌 거야. 그렇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말하듯이 타이밍이 뭐에 대한 모든 것이다? 대화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런 말을 여기다가 우리말로 집어넣으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해설이 되겠죠. 알아차릴 거야. 시간이 늘어짐을. 이게 밑에 선택지에 뭐로 나온다? Delayed responses로 나와요. 됐습니까? 지연된 반응. 거짓말하고, 이거 웬, 이걸 되게 문제 쉽게 만드는 방법인데, Who is lying 하면 될 건데 또 난이도 높여놨어. Make things up으로.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go를 또 써놨어. 그래서 가긴 뭘가? 대화를 진행하다는 뜻으로 썼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 됐습니까? 마지막 당부는 근데 뭐냐면요. 네가 뭐 하고 있는 게 들키게 되면, 네가 저 사람 하는 말 믿고 있지 않다는 거 티를 내게 되면 대화가 더 느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눈치챌 수 여기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요.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럼 여기 also나 and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뒤죽박죽 문제에서 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문장의 끝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거기다 이게 티가 나는 게 있어요. 티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준다는 거. 여기 as well의 뜻이 뭡니까? 또한 역시잖아. 또한 역시 뭔가 더 추가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접속 부사를 만약에 넣으라면 여러분들이 한참 배우고 있는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를 넣어도 되겠죠. 게다가 잊지 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문법적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that은 뭐늘 얘기하죠. 이 프로그램의 목적어고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what 안 되고 which 안 되고 yet밖에 안 되고 생략이 된다. 그 다음에 왜 여기에 두 가지 동사의 형태, 여기 부분에 두 가지 형태의 동사 주의해야 되고 보이는데 여기에 ing고 여기도 ing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뜻이 다른 사람이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죠. 마찬가지 네가 자, disbelieve는 믿지 않는다는데, 네가 믿고 있지 않는 중인 듯 보인다니까, 얘가 이걸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다가 조심해야 될게 disbelieved 하여튼 엉뚱한 형태, 일회형 형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대여 소토리가 뭐 lie랑 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뭐 하기 위하여라 했습니다. 처리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that은 that 걸할때 tha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만약 요거랑 비교해 볼까요? 똑같이 생긴 대신데 얘는 생략이 되고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I like that book에서 I like book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that information이 가리키는 게 your body language와 통한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8번부터 23번까지 했네요. 이건 계속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한동안 모의고사 할 건데요. 체하지 않으려면 미리 EBS 들어가서 해석이나 이런 것도 한번 봐두세요. 됐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나? 수업 공부해야 되나? 고생하셨습니다.